광주 하남산단은 낡고 오래된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성장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개선 편도 사업지구로 선정돼 첨단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합니다.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0년 착공 이후 광주를 대표해온 하남산단. 입주업체가 천여 곳에 이르면서 광주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노후산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 하남산단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공장이 전체의 17%에 달할 정도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하남산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개선펀드 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정부가 15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이 700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형 공장과 창업지원센터, 기숙사 등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기숙사까지 같이 포함이 되니까 정주 조건도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민관 융합형 사업인 만큼 분양가가 낮고 각종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도 이번 사업이 하남산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주변 도로 시설을 개선하고 주차장 등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및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남산단 지식산업센터는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0년 준공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